안녕하세요. 이경식입니다. 신명기 20장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새 번역과 NIV로 공독합니다. 1절 말씀,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When you go to war against your enemies and see horses and chariots and an army greater than yours, do not be afraid of them, because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up out of Egypt will be with you.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신다면 승리는 그 숫자의 많고 적음에 전혀 관계가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그 팀이 이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When you are about to go into battle, the priest shall come forward and address the army.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는 제사장을 부르도록 제사장이 항상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한국에도 군목이 그래서 있습니다. 군대에도 그 목사님이 계시지요. 그래서 이 제사장 군대에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군인으로부터 격려의 말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3절,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He shall say, Hear, O Israel, today you are going into battle against your enemies. Do not be faint-hearted or afraid. Do not be terrified or give way to panic before them. Faint-hearted, 겁먹지 말라고.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못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절대로 겁먹지 말아야 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격려의 말을 제사장이 하여야 합니다. 4절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For the Lord your God is the one who goes with you to fight for you against your enemies to give you victory. 오직 승리를 주시는 분,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두려울 것이 없지요. 5절 말씀. 그 다음에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The officer shall say to the army, Has anyone built a new house and not dedicated it? Let him go home, or he may die in battle and someone else may dedicate it. 집을 끝까지 마무리 다 짓고 헌정식, 그 준공식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런 경우에만 예외로 그 사람을 전쟁터에 나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수고한 것을 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집을 짓고 그 끝까지 그 마무리를 잘 하는 것, 그리고 준공식 하고 그리고
준공식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준공식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치 않으시는 것임을 이것을 통해서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여러분들 오늘도 귀한 하루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